네. 세마디의 수단이요. 자. 진짜로? 아니요. 어저께 우리 모종희 씨가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걸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정희 누님 오실 때 좀 걸어달라고. 누구신지 알아요? 아 그럼 제가 사진이라도 좀 찍어올걸. 네 누군지. 남자분이에요. 네. 하여튼 참 고맙네요. 저 플랜카드까지 해서 이렇게 달아주시고. 아니 아침에 나와보니까 모종애가 이제 35년 만에 자꾸 뭐가 비치기는 비치는 것 같아요. 아이고 쬐끔이라니 이만큼이죠. 제가. 저렇게 알아서 저런 것도 해주시고. 그럼 이만큼 이만큼. 자. 예 네, 저기. 아니 그분 오지 않았어요. 네. 회장님 좀 이상하시다 아침부터. 계속 꼴찌근하게 나오시네. 자. 저 인생을 그냥 뭐 인생 부른 가수들이 엄청 많습니다. 인생이 우리 살아가는 거니까 인생인데 네. 저는 저게 의미가 있어요. 제가 노래한 지 35년인데 35년 동안에 노래가 된 게 없어요. 그러니까 그 노래 인생을 얘기한 겁니다. 정말 과거에는 대단한 분들 배삼룡 선생님, 뭐 구봉 선생님, 남진 선생님 이런 분들 하고 다니면서 공연을 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된 줄 알았거든요. 그래도 가수는 히트곡 없으면 별로 안 쳐져요. 그냥 여기 이런 데 와서도 사정에서 노래해요. 아니 무슨 사정에서? 사정에서 합니다. 근데 그 노래 인생의 한을 저기다가 담았습니다. 가사말에. 이따가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 참 너 그 35년 노래 인생이 가슴에 남을 수 있겠구나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되시면 이 노래 애창곡으로 좀 만들어주시고 네 저기 인생 담은 CD도 있어요. 저거는 파는 목적이 아니고 네. 그냥 인생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제가 다른 거 없습니다. 여기 대여로도 제가 받아서 드려야 돼요. 단지 저 CD는 만 원에 여기는 만 원 넘어가면 안 된대요. 그래서 그냥 만 원에 예, 인생 한 곡을 피하라고 싶어서 온 건데 거기에선 제가 자꾸 몇천 원 먹네요. 그것밖에 없습니다. 1200원인가 1300원인가 그거 먹어요. 광고비로 생각해 주시고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. 저거 만 원에 팔면 1500원 남아요. 네, 1500원 아니 1300원이다. 인생 불러드리겠습니다. 들어봐 주시고 박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같이 할까요? 아니요.
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잘 갑니다. 되는 거지 수고 잔잔해
며칠 많이 다니시나 보다. 엔딩을 확실하게 처리하시네. 고맙습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. 또 주세요. 뭐 말도 할 줄 모르고 그냥 노래나 하다 들어가야지. 아시는 노래예요 같이. 세상에 이 먼 길을 나오셨어요. 감사합니다. 야. 세상에 어제.